자, 여러분, 벌써 7월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 14일이지? 그럼 이제 니네 수능이 8월, 9월, 10월, 12월. 한 대기집이 남았네? 이제 4개월이 안 남았다, 그치? 이야, 기쁘다. 이제 곧 100일도 나가고, 우리 100일쯤 뭐나? 100일쯤 같이 먹어야 되나? 샴페인 할까? 그래서 수업시간 끝내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7월달, 8월달 문화를 끝내면 9월, 10월달 복수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화 해석을 하는 거를 지금 같이 배울 거고요. 과제에서 복수에 대한 문화를 좀 하길 바랍니다. 자, 18번부터 23번. 자, 뭘 먼저 푸는지 니네가 이제 순서를 정할 텐데, 이제 계속 어느 정도의 패턴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어쨌든 문학에서, 복합식을 가지고 풀 거래. 이걸 푸는 순서가 왔어. 그러면, 자, 반드시 12편에 플러스 3분 문학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먼저 하시다. 23번 먼저 왔어. 자, 모빌천구에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분명히 출제자는 얘를 참고해서 풀라고 했을 거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줘야겠지. 자, 문장을 끝하고 이거 너무나 해석하는 게 중요해. 문학작품은 종종 작가의 관점을 투영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물을 형상화한다. 원뜻이 연결화, 해석해줘. 너의 말로 편하게, 쉽게, 알기,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사용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이해하고 인화를 시키든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자연물로. 자, 문학작품에서는 종종 작가의 관념을, 작가의 관념을 희수야 두 글자로 한다면? 작가의 관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소원? 다른 유사한 말로 한다면? 관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작가의 관념. 주제. 그렇지 않아? 또 얘가 지향하는 것, 얘가 원하는 것,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게 작가의 관념이지 않을까? 자, 이걸 투영한 데 어디에다가? 자연물에다가, 그치? 자연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연하게 한 것처럼 대상이 될 수도 미안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관념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자연물에다가 작가의 관념을 투영하는 거, 여섯 글자. 주소. 자연물에 작가의 관점을 투영하는 걸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 뭐야? 의의라고 보면 네 글자잖아. 수치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럼 네 글자로 얘기해봐, 그럼. 그건 여섯 글자잖아, 씨. 네 글자가 얘기하라고. 그래, 여섯 글자를 얘기할 사람을. 네 글자를. 네 글자는?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반드시 심리에서 어떤 게 객관적 상황이냐, 어떤 게 감정이냐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자연물에다가 작가의 감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객관적 상담물이거나 감정이입에 대한 성지가 나올 거지 얘들을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자연물에다가 감정을 투영하는 거는 객관적 상담물 또는 감정이입 이런 단어로 생각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때 대상이 되는 자연물의 속성에 대한 보편적 상황과 형상화의 바탕이 된대. 원뜻이야, 주어야. 보편적 상황은 뭐야? 일반적 생각어? 흔히 있는 생각이지. 자, 예를 들어서 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밝다, 낮이다 이런 게 보편적 상황일 거야. 맞지? 이런 것들이 형상화의 바탕이 된대. 그러니까 형상화가 뭐야?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야. 형상화의 바탕이 된대. 하지만 이를 뒤집어 작가의 내성적 관점을 부각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보편적 사고와 내성적 관점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의 고유의 의미가 생기는데 자, 이거 해석한다면 우리도 다시 힌트를 얻을 거야. 가나다
잡으면 분명히 감정이입된 자연물이 있을 거고 그걸 찾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보편적 생각이 형상화가 될 거고 또는 작가의 개성적 관점에 대해 부여되는 것도 있을 거래. 왜냐면 얘들을 출제자가 선택한 다음에 얘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 내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다 작품을 가야 돼. 왜? 다가 3분이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읽었어. 자, 나무는 그럼 지금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이 얘겠네, 그치? 자, 나무는 덕을 입혔대.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데 나무를 표현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뭐 여기에 놓이는지 말하지 않는데 동성애 서명이 이렇게 되고 물리적으로 뜻밖의 새로운 자료를 엿보는 일도 없대. 물과 흙과 태양의 안으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않는데, 야,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족한데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얘 종류가 뭘까? 에이나! 아, 내가 저기 제일 고민이라고 했어. 어? 소연아, 얘 그 종류가 뭘까? 숲일 거야, 그지? 숲일 거야. 얘를 보고 나서 뭔가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나비의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다가 나무는 고독하네. 고독을 안 돼. 고독을 알고 고독도 알고 이런 고독도 안 돼. 이런 고독도 알고 이런 고독도 알아. 그러나 나무는 즐기기까지 하는 거겠네, 그치? 이런 접속부터 잘 생각하셔서 슬기기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고전이든 현대든 수필이든 산문지를 봤을 때 결국 이렇게 굉장히 구조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하게서 쭉 읽을 거야. 여러분들이 부탁인 건데 니네 스스로만 생각해봐. 점수가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게 내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냥 쭉 읽고 가지 않는지, 읽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추측하지 않는지.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 지레짐작으로 추측한다는 건 해석할 때 조금 시에서만 해보겠지만 나머지 산문소설에서는 꼼꼼하게 구조를 좀 읽어줘야 됩니다. 안 풀었겠지만 우리가 내가 보시면 좀 봤어요, 씨. 자, 쭉 읽었어. 이런 일도 없고 이런 일도 없고 이렇게 돼야 한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 기쁘고 참담한 친구래. 그러나 나무 친구들 서로 즐긴다기보다는 제가 이 하늘의 주님을 다하여 널리 바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쓴대.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하는 것을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에 얘는 여기를 지시한 거지, 그치? 대명사에서. 자, 이렇게 하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고 있다. 넘어갈까? 우리도 집어줘야 되잖아. 그럼 기억 몇 번이야? 19번 기억. 당면한 것이 당면한 문제를 회피한 이거 맞죠? 아, 이거 아니야. 미음이구나. 미안해. 미음. 자연물의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대. 자, 우리 맞나 아니냐를 찾는 게 아니고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해보자고. 기억. 되게 너무 어렵네. 미음. 자연물의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를 지금 여기에 줄을 쳤단 말이야.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 향해 손을 쳐들고 있는 것들을 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하는 것을 표현했대. 그러면 여기 있는 자연물의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안 될 순 없지, 그치? 얘는 가능한 거야. 지우지 말자고. 가능성은 있어.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 그리고 온갖 나무의 피우어진 숲을 찾는 사람들이 블라블라블라 설명되고 있고. 나무는 하나 더! 우리 꼭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니네가 만약에 이런 글들, 산문류가 됐든 아니면 독서를 볼 때 저렇게 부사라든지 아니면 보조사를 좀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자고 했어. 나무는 하나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천명을 다하는 게. 준성, 천명을 다한다면 뭐 말일까? 수명을 다한다면, 그지?
그치? 자, 만약에 혹시나 한다면 이건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적 상론이라고도 문학에서 많이 배운 것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 거고, 천명을 당한 다음에, 하늘에서 받은 명을 당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하고 싶냐면 하늘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치? 쭉 읽었어. 두루루루. 그래서 고독의 천인이고 안분지족의 현인이래요. 봄이야, 안분지족이 뭐야? 오씨, 지금 주정이도 가렸어. 안분지족 뭐야?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뭔지는 알겠지. 그럼 비슷한 말이 뭔데? 주연이 안분지족 뭐야? 주어진 걸 받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 그럼 비슷한 말 뭐야? 안 믿나 또. 안 믿나 또 뭔 뜻인데? 비슷한 뜻인데. 비슷한 뜻인데. 얘는 주어진 분수대로 사는 건데, 주어진 분수대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너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안 믿나 또를 준성이가 해석해 줄 거야. 네. 편안해. 가난해. 가난할 뿐이야. 그러니까 남이 그 질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가난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돌을 닦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네. 그치. 그게 그거죠. 넌 자꾸 그게 그거라고 하지. 너는 그게 그거라고 그러고 있잖아. 쟤는 안 돼. 그치. 그치. 안민학도 안민정에서 보통 고전시가에서 자연의 벗삼아 살고 있는 선인의 모습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분수대로 뭔가를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사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대. 불교의 이런 해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대. 나의 소망이래. 자, 다 봤어. 다 보면 어디 갈 거냐면 이렇게 가자고. 자, 첫 번째 22번. 다에 늘어난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야? 4번. 답 4번 이겠다? 흥민이 왜 4번이야? 어디에 틀렸어? 자, 얘 때문에 틀렸어, 그지? 얘 때문에. 얘는 아까 분명히 흙과 물로 들어가고 싶다며. 그치? 그니까 니네가 보통 윤회 원리에다가 죽은 뒤 같은 곳으로 나의 사람들 원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거 지문만 꼼꼼히 읽었으면 풀리지 않은 문제야, 그치? 21번 들린다. 없어. 넌 손들어야지, 안 풀었으니까. 풀었으면 맞았을 거라고? 야, 지금 그렇게요. 자, 22번 했어. 23번. 자, 3번. 다의 나무가 안문지족의 향이라면 태어난 자리에 그대로서 주어지는 경우를 받아들인 나무의 생태에 대한 작가의 관념. 가능할까요? 틀리진 않을 수 있지, 그지? 어쨌든 여기가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거니까 우리가 최소한 4개는 맞을 거라니까. 완벽하게 아닌가만 찾아가는 거자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네. 맞지? 이제 가능하자. 나를 갖다 가능할래? 가. 생각해봐. 어차피 얘 복합지문에서 시 두 편 나오면 분명히 하나를 배웠을 거야. 분명히 얘가 공부하면서 수특에서 배웠든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든 분명히 반드시 한 작품 배운 거라고. 그러면 그 작품 먼저 가자고. 그지? 그래서 한번 훑어. 자, 한번 우리 해석을 할게. 전신은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그럼 여기에서 까마귀는 뭐와 대조하고 있지? 까치. 그러면 어떤 거 하나는 좋은 거, 어떤 거 하나는 부정적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선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누가 보는데? 까마귀가 보는 거야. 그럼 기어. 당면한 문제를 높이 앉아 방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까지만 보면서 이거는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거야, 그치?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방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만 보고 답이라고는 하지 못해. 물론 니네가 다 읽어본 다음에 얘가 답인 걸 찾았겠지만 기억만 보고 나서는 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그치? 그 다음 이게 방금 쪼개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나? 패드를 두 개 연결해야 되나? 문제만 지문만 읽고 이렇게 문제가 되게 훨씬 되게 불편하고. 다음번에 니네 재수하면 내가 그런 걸 싫어하실 테니까 재수를 보내봐. 그때 나의 수업에서 여기 영상에 문제만 나오고 빡빡빡 다시 지문 나오게끔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해볼 테니까 그 수업을 듣고 싶으면 재수를 보내. 괜찮지? 넌
할 수 있겠다. 그 지지수가 아니니까. 아니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올 겨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산을 보고는 저 형님이 하는 고독한 이가 그리고 날카로운 물이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로 나달 한풀 보이지 않대. 안 넘어가네. 니은 그러면 니은 뭐야? 생존을 위협당하는 혹독한 상태의 처해심을 느낀다. 가능하겠네. 그치, 이건 분명히 지울 수 있지. 그건 지우자고. 자, 그대, 여기서 그대가 누구야? 얘는 지금 있잖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청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여기서 그대를 반드시 까마귀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이 사람이 그냥 시인이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잖아. 이렇게 두 개 다 될 수 있어. 근데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간의 앞마당을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장 아니고 대상이었겠네. 그럼 까마귀를 대상화했고 아까 얘기한 감염이 투영된 자연물이 까마귀인 거래. 그치? 맞지?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예를 들면 차라리 까치처럼 중간에 벼이었죠. 까치도 벼슬에 벼슬이라고 그러나? 거기 힘인 게 벼슬이라고 해. 까치 새 대가리를? 닭 대가리를 벼슬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새 머리 깃털이겠지. 새 머리 깃털에 날개 쭉 쥐는 하얀색 대신에 말을 온전히 까매지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까마귀를 긍정하냐 까치를 긍정하냐? 까마귀. 겨울이 그럼 여기 있네. A. 그럼 다시 21번. 대상하냐는 화제에 불만이 있니? 없지. 그러면 연결되겠구나. 그려줘야 되는데 지우지. 이렇게 되면 저 불만을 지웠어. 그러니까 얘는 틀린다. 화살에 대한 화자의 동정심 애매하지. 화자의 동질감 애매하지. 자신이 초래한 고난 자신이 초래한 게 아닌 거니까 얘는 다 틀렸네. 자신의 상태를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여기에서 철저히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치? 이 정도만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완벽하게 답을 찾는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겨울이 되잖아. 온 세상이 수북히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일단 색칠어가 쓰이기도 했고 아까 위에 비유법도 쓰이기도 했고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이 나는 누구야? 나 하자.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의 검은 까마귀가 되겠대. 그러면 지평선은 가지가 끝과 호흡에서 생명의 소멸? 안 되겠네. 그치? 지평선은 검은과 호흡에서 암울한 미래? 안 되겠네. 이걸 계속 바라볼 건데? 긍정으로 바라보는데? 지평선은 응시하면서 지하는 세계 가능할 수 있겠네. 지평선은 홀로와 상황에서 고립된 공간 가능할 수 있잖아. 이거 틀렸던 것이 없잖아. 혼자 있는 거니까. 혼자 있는 건 고립인 거잖아, 어쨌든. 그지? 이 정도만 볼 거야. 거기에, 그러면 다시 위에, 기억. 문제의 회피한 채 방관하고 있다가 참 애매할 것 같아. 그치? 여기서 바로 실카에 있으면 좀 더 좋은 거. 안 그렇다면 뒤에 것도 같이 볼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또, 얘랑 풀 수 있는 거. 18번에서, 가는 동일한 시행의 방법이 있었니? 주자 있었어? 가에서? 없었네. 그럼 다 틀렸네 이게. 자, 가는 계절관이라는 시가 있었네. 가는 모두 음성상징이 있었나 아까? 없었다. 하얗게 하얗게라고 하는 거 말고는 없었어. 가는 단어적 표현을 사용할 때 없네. 흠, 다위, 2, 3번 밖에 안 되겠네. 그치? 자, 거기에 23번. 가는 수북히 눈이 내려 하얗게 하얗게 등장하는 표현은 흰색의 눈이 순수성을 상징한다는 보편적 사고를 뒤집어 세상의 진실을 감추는 부정적 대상에 대한 제시한 것이겠다. 자,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아직은. 자, 4번. 현명한 눈, 고독한 이마는 작가의 개성적인 관점이 되어서 대상의 의미가 형성화됐대.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거 아직까지. 자, 인간의 앞마당을 넘본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대결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 아닌 것이. 이건 분명히 아닐 수 있지. 아까 인간아 뭔데? 사람 사는 집. 근데 아까 뭐야? 겨울 돼가지고 지상에 아무나 날아가도 없었다며. 그치만 그대 까치처럼 인간의 앞마당을 뭐 하지 말랬어? 인간의 앞마당을 탐내지 말라고 했나?
넘보지 말라고 그러지. 그 얘기는 자연과 인연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에 대한 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럼 답 나오네. 바로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니들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너네가 하시면, 맞죠? 라고 풀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니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문학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니네가 스스로 하다 틀린 부분들을 고려해 보다면, 니네가 얘를 전부 다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부분들, 그리고 어림잡아 추측해서 진행하다가 이거 이거 고민하다가 이거 같은데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서 부탁인데, 문학 부분을 할 때 시간도 중요하지만 특히 꼼꼼하게 좀 체크하면서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 니네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엔 풀어볼 거야. 그리고 몇 번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건 그 뒤에 문제 푼다고 했을 때 내가 니네랑 그렇게 빠른 시간의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20분, 25분 내 25분 내에 풀 수 있는 상태를 좀 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봐야겠는데 안 볼 수가 없네. 그치? 나. 나는 이 다음에 고양이부터 갈 거야. 이렇게 윤기 잘 자르는 까만 얼굴로 나타날 거예요. 사뿐사뿐일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동전동전하는 작은 고양이로 나타날 건데, 나는 팻말로서 졸지 않고 사람들 누구도 할지 않을 거야. 이거 보통 고양이들이 하는 거잖아. 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의지도 있고 장사 지금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명탄적병도 있겠네. 그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참새 때야. 그들은 몰라, 후다닥, 운성광진공이 있네, 여기서는. 근데 아까 거기 없었을 거니까. 아하하하, 운성광진공이고 꼬마 참새는 없지 않을 거야. 할딱거리는 고정을 아빠랑 톡 건드려 놀래주기만 할 거야. 그리고 곧장 내다라 제일 큰 참새 잡을 거야. 이에 꼬이는 기운과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지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앉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디에? 여기로. 여기로. 난 이리로 갈 거야, 네. 그치? 그러면, B. 어둠, 들새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둠의 철판에 흘러남겠지, 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럼 B 부분에서 보자. 아까 남은 게, 이게 죽을 때는 뭐야, 그치? 아까 얘 남았었고,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남았었고, 얘 남았었지. 그치? B, 상황에 맞닥뜨린 것은 하지 않냐는 거부감을 풀렸네. 그치, 또 다 5분밖에 없네. 풀지 마! 엄마, 쉬, 괜찮아. 괜찮아, 아직 처음이니까. 응? 오, 안 좋아. 뭔지 요즘 이제 방향을 바꾼 거야. 안 풀고 그냥 여기 와서 인터넷 보면 축구 보다가 이제 설명만 듣고 가잖아요. 그렇지, 나도 독서는 풀지도 않잖아. 안 풀어. 어떤 게 나을까? 와서 계속 자는 게 낫을까? 아니면 요새 그냥 다른 걸 하다가 이번에 듣는 게 나을까? 그건 좀. 아니, 안 풀잖아. 세 문제 풀었잖아, 아까, 이씨. 아니, 설마, 안 풀었어. 네 문제 내가 봤다니, 몇 있고? 몇 문제 풀었어. 독서가 풀었어. 식상식으로, 진짜, 이거, 아. 자, 이렇게 해석을 했대. 그런 다음에, 뒤에. 나는 꿈꿀 거야. 놓친 창세를 쫓아, 밝은 들판을 흐리는 꿈을, 여러분, 들판. 아까 뭐냐, 봤었지? 이거 아니고. 들판은 놓친 호응에서 붙잡기 어려운 인생이기에, 얘는. 들판은 놓친과, 여기 아까, 나는 꿈을 꿀 거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딛는 꿈을. 그러면, 얘랑 호응해서 붙잡기 어려운 인생의 기회? 붙잡기 어려운 인생의 기회? 야, 이거 아무튼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아? 그치? 아, 애매하게 고민할 때, 자, 가는, 아니었고, 얘 됐고, 자, 들판은 꿈과 호응하는 이상증상을 하는 자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 야, 이렇게 아까 안 얘기했나? 지평선은 응시와 호응해서 지향하는 세계. 이거 되는데. 나의 들판은 꿈과 호응해서 이상증 삶을 상징한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 자, 가의 지평선 홀로와 호응해서 고립된 공간. 아까 이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나의 들판은 빈과 호응해서 모두 고립된 공간. 자, 답이 2번, 4번, 5번 중에서 고민할 거야. 효민이 몇 번이라고 했어? 4번. 이유는? 2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2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주연이 몇 번 걸리고? 5번. 5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아? 들판이 그렇게 고립 정도의 부분이 많았어. 들판이 고립이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빈과 호응한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냐면, 자, 호응은 누가? 네. 어, 이게 호응이잖아. 불을 흡자에 응한 흡자야. 서로 맞다주어주게 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들판이 빈과 호응하냐고. 지금 들판은 뭐냐면 나는 꿈을 꿀까 놓친 참새를 쫓아서 밝은 들판을 내다는 꿈이란 말, 내다는 꿈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들판을 통해서 아까 마루에 탄 어디야 마당에서 마른 거에서 그 뭐 하지 않고 우유 핥아먹지 않은 거라며 벌 들판 나가가지고 뭔가를 막 참새 쫓고 막 들쥐랑 놀고 막 그렇게 할 거라며 그럼 얘는 지금 고립이 아니고 말고는 펼쳐진 공간이 되겠지 빈과 호응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얘 4번, 5번 틀려. 자, 그럼 2번은 만약에 놓친이가 호응을 했대. 놓친 참새를 쫓아갈 거야. 그러면 놓친 참새를 쫓아간다는 건 내가 알면 당연히 붙잡기 어려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틀린 것 같아, 2번은 그래도? 2번이 왔어? 어. 그냥 아무 고민이 없이 이만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4번이 너무 너무 확실해서 매력적인 선수. 민우야, 너는 왜 2번 아니라고 생각해? 놓친 참새를 쫓는 게 기회가 아니라 들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기회라 생각해서. 그치, 놓쳤다는 참새는 내가 얘가 지금 참새만 잡기 위해서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이 들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거지. 얘 때문에 얘 참새를 쫓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닌 거라고. 처음에 나 4번, 이거 여기서 좀 어렵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러면 18번도 가야겠네. 18번. 아까 가의 대조적 시에 동일한 시에 없었고 나는 가와 달리 대조적 소재를 펴서 바뀌었네 그치? 가가 대조적 소재가 있네 까마귀와 같이 계절감 하얗게 하얗게 시간의 경과 뭐 있을까? 아까 나쁜 것 같은데 시간의 경과 그렇지 그럼 다 3번 되겠네 4번은 음성상정은 남아있었고 다른 답변은 없네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 그럼 18번의 답 3번 19번의 답 1번 20번의 답 4번 21번의 답은 몇 번이야? 5번? 아, 혹시 5번 22번의 답은 4번 23번의 답은 그러면 갔어 나는 창비가 되려고 펼... 아니 아까 했잖아 그치? 5번이라고 그러지? 어, 나의 놀라운 바닥다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5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다 맞아야 될까? 그치? 혹시 이 기준에서 틀린 거 있는 사람? 몇 번 들었어? 어? 19번 몇 번 맞는데? 3번 괜찮아 5초 들었어 자 다음 24번부터 27번 바로 바뀌네 똑같이 마찬가지 이걸 바뀌었네 한국전쟁 이후 나 이거 어떻게 볼까 괜찮아 하긴지 아우 아 시한수강은 되게 좋은 점이 뭔지 아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막 해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지워주고 다음 수업에서 준비를 시키나요? 아 진짜 내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자 아 벨트가 나와가지고 자 고민을 바탕으로 이렇게 감상한데 우리 한국전쟁 이후 주연아 한국전쟁이 언제지? 모르겠다 뭐? 무서워 주소에 한국전쟁이 언제야? 왜 한국전쟁이 났니?
공산권 세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산국가였어? 네. 50년대? 네. 누가 그래? 일선 공산주의자. 그건 후에 나온 거지. 그쪽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가 배우고 얘가 공감한 거지. 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뒤에 후대에 대한 평가지 않을까? 그걸 하려고 한 거죠. 애초에 나라가 이겨내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20년 전부는 반공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걸 참여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참 이게 평가하냐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1945년에 광복이 빵 됐어요. 그치? 자, 그럼 이 앞에 활동했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똑똑한 양반집 자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아이고 있을 거고, 저렇게 똑똑한 양반집 자제인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내가 투쟁을 하지 못했지만 문화로서, 글로서 뭔가를 선동해낸 애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똑똑하지만 상인의 장인 자제인으로서 뭔가 활동했던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똑똑한 애지만 상인의 자식으로서 유학 갔다만 느끼면서 거기서 얘가 그냥 개념적으로 할 때가 있을 거고, 저기 뒤에 저는 막 놀고 술 먹고 놀고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야. 양반집이나 신흥 부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유학 갔던 분 중에서. 자, 걔들이 여기서 막 뭔가를 이야기해. 혼인을, 아니, 그 광복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게 광복이 되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닌 거니까 반성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앞으로 나갈 성찰을 하지 않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 민족끼리 똑똑똑똑하고 모여가지고 민족이 결단해서 민족이 결합해서 잘 살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 거고, 야, 뭔 개 뻑뻑한 소리야. 개방을 해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우리가 북한병을 하니까 좋을 거라고 막 들이대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에서 대충 그렇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일 거 아니야. 그치?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일 건 거고. 얘네들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적극통에 다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과 얘네들 입장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민족적 개념을 좀 중요시한 애들이 이쪽이 좀 많았고, 개방 쪽 생각하는 애들이 이쪽이 좀 많았을 뿐인 거지. 그치, 이건 뭐 다른 의도가 없는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얘네의 영향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북한이 김일성이 공산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적극시킨다. 그런 건 쉽지, 얘네가 초등학교 때 그런 반공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개념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런 이념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국제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때 한국전쟁 이후 기존의 가치체계가 흔들린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살아났대. 이에 독재권력은 국가가 재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명목화에 질서와 규율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삶을 획일화시키는 패단을 낳았대. 그럼 이 작품은 1950년 작품이 아니라 1960년, 70년 작품이겠어? 60년, 70년 작품인 거야. 그치?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저기에 있는 시대적 배경들, 왜? 우리 소설이니까 이공일 사건 배경이 너무 중요할 거야. 그치? 그 중에 특히 배경은 더 많이 중요해. 왜? 문학은 뭘 할 건데? 현실을 반영할 거잖아. 자, 만약에 누가 네가 훌륭한, 되게 유명한 문학가가 돼서 소설을 쓴 소설가가 됐어. 그럼 너가 만약에 난 이 소설을 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한 20년, 30년 또는 100년 뒤에 이 내가 살던 2024년을 한번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할 거야 글을 쓰겠어? 아닐 거라고. 지금 시대에 네가 느끼고 있는 것들 또는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쓰지. 그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쓰진 않을 거라고. 지금의 나의 관점에서.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실에 반영된 그 과정을 쓸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문화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줬을 때 얘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이 중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물질사람들이라는 거나 야구로 이주하는데 그가 일상의 현재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상업화된 사회에 강요된 질서를 고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 전부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작품을 쭉 읽어. 쭉 작품을 읽다가 꼼꼼하게 기억이 오겠네.
금이간 거울 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찡그려보았다가 웃어보았다가 제법 눈물도 흘려보고 있는데 그 다정한 친구가 찾아왔대. 그러면 그 앞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기억 26번 기억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에 따른 혼란스러움이 나타난다. 가능할 수 있지? 그지? 자, 다시 또 쭉 읽을 거야. 그러다가 자기 친척 중에 퍽 가풍이 좋은 집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의 하숙을 부탁해 놓고 있다는 것이야. 고마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 자신도 나의 부계도 하고 불안 같은 생활을 태도를 비록 내 천성의 게으름과 가난한 자들의 특징인 금전의 낭비병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고향도 없이 중년까지 이 서울에서 내 입으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핑계를 대고 변명의 멋진 무기교 블라블라에서 그 친구의 의견에 고맙다고밖에 할 수 없었대. 여기까지 읽어볼 거야. 그러면 고마운 얘기 리을 곤란한 요청을 흔쾌히 받아준 상대에 대한 호감 틀렸네 그지? 내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 이 지문에서 선지를 보면 곤란한 요청을 받아준 상대에 대한 호감을 늘어야는데 이거 분명히 아까 퍽 고마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했어? 참 잘 됐어. 맞네. 고마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누가? 내가 느끼는 거잖아. 누구한테? 나한테 지금 할 거라고 사주지 말아준다는 사람한테. 그냥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왜 혼자 답이 될 수 없어? 죽어라 죽어 바뀐 거지. 죽임이 바뀐 거지. 그치? 곤란한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는 거야. 죽이 바뀐다는 게 아닌 거지. 곤란한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는 지금 곤란한 요청을 한 것도 아닌 거잖아.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지문을 받겠네요. 쭉 갔어. 그러다가 쫙 이뤘단 말이지. 여기 중요한 이유는 얘가 지금 이사온 그 집이야. 자, 창신동의 집이 얘가 이사온 집이지. 그치?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어. 그러나 나는 이내 이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호감이 되지 않았음을 느꼈어.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발견한 것도 그때야. 그 뒤에도 한번 점검해 봤을 건 거고. 쭉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1번, 24번. 위클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첫 번째, 서술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한가, 다양한 걸로 미치는지, 과거의 상황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경치하는 건지, 중심의 체험을.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얘랑 얘 두 개밖에 없겠다, 그치? 그치, 아니? 근데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게 아닌 거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했을 겁니다. 쉬운 거냐, 그치? 체험까지 하고 온 거지, 그치? 체험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체험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체험하면서 느낀 것들, 나의 생각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된 관점인 건데. 중요해, 이런 단어들. 잘 봐주셔야 돼. 25번, 위클리단 사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뭐가 틀렸어? 나도 원래부터 희곡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그 뒤에 된 것뿐인 거야. 이거겠네, 그치? 적절한 것은 그냥 꼼꼼하게 읽었으면 5번을 체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26번 아까 2번 찾았고요. 27번. 자, 정답은, 잠깐만. 2번이요. 자, 왜냐면, 빈 껍데기의 생활은 내가 원래 살던 하숙에 대한 그 부분이었지. 내가 원래 살던 혼자 살던 그 집이었지, 그치? 그러다가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내가 돈을 번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하숙을 한 거지. 그러면, 자, 빈 껍데기의 생활보다 창신동의 그 집의 생활이 더 알찬 것이라는 것에서 회기라든 삶을 벗어나기 위해 무질서한 감으로 회귀하겠다라는 주인공의 결심. 말이 안 되지. 얘보다 얘인데 얘가 지금 회귀라든 삶이 여기였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문장에 지금 서술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얘기해서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이렇게 구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문장의 정보를 잘못했죠. 자, 그 다음 얘 먼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얘 먼저. 안 쉽게 40분 했어. 그럼 50분 하시죠. 10분?
30분 동안 뭘 해 지금 내가 그러면 30분 내가 너한테 이걸 허락받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50분 인 이유가 그치 집중이 거기까지 맞아 그래 나도 인정해 그거는 근데 이게 다른 수업 시간만 그렇게 안 된다 내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내가 퇴전해서 있잖아 수업하니까 애들이 2시간짜리 수업에서 50분 하고 수업 10분 쉬니까 애들이 막 놀래는 거에서 왜? 그랬더니 우리 학원은 그렇게 못인데 그 내가 너한테 똑같이 얘기해서 무슨 개소리 하지 마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정해진 시간이 50분인데 50분 하고 집중력이 안 돼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했던 얘기는 나에서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쉬는 게 잘못된 거지 그치 안 쉬는 게 잘못된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40분 되면 쉴 수 없잖아 10분 더 초등학생이야? 아니야 10분 동안 할 거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먼저 쉬고 부산 야